아침부터 밤이 되기 전까지 볼 수 있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재생에너지는 무엇일까요? 태양광 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가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는 햇빛을 직접 전기로 바꿔 전기 에너지를 얻어요.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이 주는 열을 이용해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얻어요. 태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요? 태양의 열이나 빛을 많이 받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넓고 완만한 지형과 일사량, 일조량이 많은 곳에 지으면 좋아요. 모든 재생에너지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태양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태양열이나 태양광 에너지는 모두 온실가스를 만들어내지 않는 무공해.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무한정 에너지예요. 하지만 태양 빛이나 열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절과 시간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단점보다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장점이 더 큰 재생에너지. 푸르른 지구를 향한 한 걸음.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 지구를 생각한 우리의 노력. 이제 시작이에요.